며칠 뒤에 올라갈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요. 공대생의 다이어트 영상입니다. 영상 찍기 전에 앞서서 잡담을 좀 해야 돼서 죄송한데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이게 뭔 개소리야! 구라치고 있네. 벌써 몇 번째니? 뻥치지 말라고요? 또 연병 떨고 있다고요? 이해합니다. 여름도 다가오고 제가 유튜브를 맨날 찍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6월, 7월 정도는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릴 거예요. 3, 4편. 영상 개수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 방학이 되기 전까지 저가 좀 방학을 가지려고 살을 좀 빼려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이어트 하기 전 마지막 라면과의 작별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은 새벽 3시. 이거 저예요. 초등학교 때. 오, 극혐. 새벽에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의 미션. 할머니랑 아빠 깨우지 않고 원래 라면 끓여 먹기입니다. 라면은 언니? 씨. 안성탕면. 네. 간접 광고 아닙니다. 불 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. 라면과의 마지막. 진짜 저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.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. 할 거라고요. 버글버글 너무 시끄럽다.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. 그 사람과 오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. 오, 라면씨! 라면씨가 긁고 있어요!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진짜